눈물의 소풍날. 부모님은요, 제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맞벌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끝나면 다른 친구들은 전부 엄마나 아빠가 마중 나오는데 저만 유일하게 할아버지가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치원에서 가족 소풍이라는 걸 가게 됐죠. 그날도 전 아빠나 엄마 대신 할아버지와 함께 소풍을 가게 됐는데요. 이야, 이게 참 애달픈. 애들 땐 또 싫어, 그게. 문제는 할아버지가 4살짜리 동생까지 데리고 오셨다는 거죠. 먹고 할아버지! 와, 효진이까지 데리고 왔나? 내 소풍 안 가지나? 그러면 우야노. 할머니는 허리 아파가 효진이 보지도 못하는데 효진이 혼자 냅두고 오나? 괜찮다. 퍼뜩 따라온 나가서 나야. 그렇게 저는 할아버지와 4살짜리 동생까지 데리고 소풍을 가게 됐는데요. 너무 가기 싫었겠다. 야, 버스에서 내려 딴 친구들은 엄마 손을 잡고 신이 나서 뛰어다니는데 저는 할아버지 때문에 자꾸만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혜인아, 혜인아 좀만 쉬었다 가자. 할배 힘들다. 또 쉬나? 아까 쉬었잖아. 포트 가자. 이러다 선생님 놓친다. 다리가 아픈데 있잖아. 왜 왔는데 그럼? 할배가 혼자 걸으면 모르겠는데 효진이까지 업고 걸어야 된다. 아이가 좀에만 쉬자. 좀에만. 아유, 이 지긋지긋한 관절염이. 그러니까는 효진이 집은 냅두고 가득했잖아. 아유, 가슴은 되게 땡땡거리네. 1분만 좀 쉬자. 아이고, 아유, 죽었다. 그렇게 걸었다 쉬었다 걸었다 쉬었다를 반복하며 저는 뒤늦게 소풍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요.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더군요. 오늘은 여기에서 도자기 체험을 할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은 부모님과 상의해서 도자기로 뭘 만들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레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도자기를 만들면 돼요. 알겠죠? 선생님의 말씀에 친구들은 엄마와 함께 무언가를 쪼물딱 만들기 시작해 저도 도자기로 뭘 만들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뒤늦게 도착한 할아버지께서 그러시대요. 여인아, 죽겠다. 아, 근데 이건 먹고 뭐 하는 기고? 도자기 만드는 기다. 할아버지, 내는 꽃병 만들까 할머니한테 선물해 줄랄까? 꽃병은 무슨? 너가 할머니 꽃 알레르기 있어, 가. 봄에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거 모르나? 그러면은 물컵 만들까? 물컵은 무슨? 집에 널린 게 컵인데 또 만들어가고 뭐 하려고? 이거 실용적인 걸 해야지. 있어봐라. 아, 할아버지가 쓸모있는 걸로다가 하나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무언가를 열심히 만드셨고 잠시 후 도자기가 다 구워지자 선생님께서 이러셨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차례대로 나와서 자기가 만든 거 자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누가 먼저 해볼까? 용환이 어린이. 네, 저는 엄마와 함께 아빠한테 드릴 물컵을 만들었습니다. 물컵 아래는 아빠 사랑해요 라고 적어놓았던다. 어머, 그래, 노안이 좀 있네. 그래요. 어머, 아빠가 선물 받으시면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자, 이번엔 누가 설명해볼까? 저는 제발 제가 걸리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선생님과 제 눈이 딱 마주쳤고 선생님께서 이러시더군요. 이번엔 효인이가 한번 발표해볼까? 이거 뭐예요? 참 특이하네. 접시 같기도 하고. 뭐예요? 설명해주세요, 효인이 어린이. 아, 이거는 할아버지하고 함께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뭐죠? 효인이 어린이 잘 안 들리니까 큰 목소리 좀 말해주세요. 그 순간 전 창피함에 눈물을 떨어뜨리며 큰 소리로 이랬습니다. 이거는 제 딸입니다. 할아버지가 쓸모 있는 걸 만들라 그랬고. 아이고야, 그랬었구나. 아, 효인아 울지 말아요. 아니야, 잘했어. 아, 할아버지 참 실용적인 걸 만드셨어요. 유치원 소풍 도자기 체험에서 제떨이가 웬 말입니까? 선생님은 우는 저를 겨우 달래주셨고 얼른 상황을 정리하며 이러시더군요.
어린이 여러분, 정말 재밌는 시간이 남아있어요. 이번엔 보물찾기를 할 거예요. 자, 효인이도 그만 울고 할아버지랑 같이 보물찾기 하자, 그지? 자, 보물 찾아오면 선생님이 선물 줄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에 다른 친구들은 엄마의 도움을 받아 돌멩이 아래 나무 밑등을 뒤져 보물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너무 그늘에 앉아 뻐끔뻐끔 담배만 피우고 계셨죠.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나 좀 도와줘. 딴 친구들은 엄마 같이 찾아주는데 나는 할아버지가 안 도와주니까 나 하나도 못 찾았잖아. 예, 가스나, 그게 우째 할아버지 탓이고 네가 못 찾는 게지. 그리고 이게 진짜 보물도 아니고 그냥 뭐 종이 쪼가리더만. 종이 찾아가면 스케치북하고 크레파스 그거 주단 말이야. 크레파스? 그 색칠하는 그거? 와, 그거 비싼 거 아이가? 그럼 찾아가야지. 에? 그제야 할아버지는 눈에 불을 켜고 보물을 찾기 시작하셨는데 눈이 침침하신 할아버지가 보물을 잘 찾을 리가 없었죠. 이거 보물 아이가? 효인아, 효인아 일로 와봐라. 할아버지 보물 찾았어요? 효인아, 저거 먹고 저 보물 아이가? 내 눈이 좀 침침해가 잘 안 보인다. 아, 할아버지 저거 그냥 휴지잖아요. 종이 쪽지 보물 이렇게 적힌 거 찾았다는데. 아, 그래라. 그러면 저 방법이 있지. 효인아, 네 가방에 공책하고 연필 꺼내봐라.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수첩 한 장을 쭉 찢어 그곳에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보물. 할아버지, 이게 뭐고? 이게 어째 이게 보물이고? 가스나야, 어차피 그 종이 쪽지에 보물, 응? 이라고 찍힌 거 찾는 거라며. 이거 그냥 선생님 갖다 드리라. 선생님이 할아버지 쓴 거 알면 어쩌노? 모른다! 할아버지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니까 팍! 그냥 선생님 갖다 드리라 그냥. 예? 선생님 절대 모른다! 진짜가? 선생님 진짜 모르겠죠? 아이, 그래. 진짜지? 전 할아버지 말만 믿고 선생님께 할아버지가 직접 쓰신 보물 쪽지를 보여드렸는데 우리 선생님 쪽지를 보자마자 단번에 이러시더군요. 어, 효인아, 이거 어디서 찾았어? 이거 선생님 숨겨놓은 보물 아닌데. 당연했죠. 어떻게 선생님이 숨겨놓은 보물과 할아버지가 새로 쓴 보물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치. 전 선생님께 바로 알아차리자 선생님께서 바로 알아차 순간 너무 당황해서 눈물이 그냥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이거 들고 가면은 숨겨진 봉지 시그러. 할아버지가 보물이라 했나? 어머, 효인아, 또 할아버지가 또 그랬구나. 또. 효인아, 효인아 울지 마. 그냥 줄게. 보물 그냥 가지가. 선생님은 아우 펑펑 울어 제끼는 제가 안쓰러우셨는지 남는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주셨고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이러셨습니다. 그거 봐라, 할아버지가 준다 안 가지나. 예? 그런데 니는 보물도 받았는데 와우노. 할아버지 때문이다. 할아버지가 니 보물 만들어줬는데 와 실망하지 말든가. 응? 그냥 그거 네 동생이나 줘라. 진짜 됐구나. 쟁불가고. 그렇게 끝까지 눈물로 소풍을 마무리했고 할아버지한테 삐져서 입이 대빨 나온 채로 유치원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할아버지께서 힘겨운 목소리로 이러시대요. 효인아, 아 버뜩 버스 세워봐라. 아, 김밥이 상했나. 배가 와 이리 아프나. 응? 와, 할아버지 떡 말렸나? 그래, 그래 맞다. 할아버지 쌀 것 같으니까 버뜩 세워봐라. 버뜩 이거 장난 아니다 지금. 지금 끝말이 지금 나왔다. 할아버지께서 너무 급해 보이길래 전 쭈빗쭈빗 선생님께로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할아버지가요 버스 세워달라고 하는데요. 효인아, 왜요? 할아버지 뭐 또 어디 뭐 불편하시대요? 아니 그게 할아버지가요. 그때였죠. 우리 할아버지 제가 답답하셨는지 뒷자리에서 앉은 채로 크게 소리를 치셨습니다. 효인아, 이 가스나야, 니 뭐하노? 할아버지 급하다. 빨리 말해라. 그 순간 어찌나 창피하던지 전 또 눈물샘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요 똥
어머. 어머, 그래요? 또 할아버지예요? 또. 알겠어요. 뭐, 자, 세울게요. 지금 다들 불편한데. 어쨌든 효인이 울지 말고, 어? 똥 마려운 거 그거 울 일 아니야. 근데 아주 그냥 희망한 사람이 할아버지가. 당황하신 선생님을 저를 달려며 얼른 고속도로 갓길에 버스를 세우셨고 할아버지는 버스가 멈추기 무섭게 불스프로 들어가 볼일을 보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전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너무 창피해서 계속 울었고요. 선생님 다음날까지도 울며 펑펑 울며 할아버지께 이랬습니다. 내 유치원 안 갈랐나? 싫다네. 유치원 가기 싫다. 아이, 가시나. 소풍 가가 실컷 잘 놀고 왔고도 왜 안 가? 언제 잘 놀았노? 나 똥 싸고 잘 했잖아. 재떨이도 만들고 스케치북이랑 크레스 한번 봐서 선물도 받고. 아, 나 이해할 수가 없네. 우리 가스나제 참.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소풍 가서 만든 재떨이에다 담배째를 탁. 교육상 안 좋아. 털어내셨는데 할아버지 때문에 눈물이 눈물의 소풍 되었던 그날 기억이요. 지금은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 값진 추억이 되었답니다. 다행이네요. 값진 추억이 됐어. 아, 그럼. 진짜. 할아버지, 근데 그림이 진짜 이렇게 그려진다. 그럼. 저도 어릴 때 부모님하고 떨어져 지냈거든요. 할머님이 이제.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시로 유학을 보내주셔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시골에 계시고, 할머니랑 이렇게 했는데, 도시락을 안 가져갔었는데, 할머님이 중학교. 가져오셨지. 제가 학교도 얘기를 안 했는데. 알고 가져오셨지. 글도 모르세요. 근데도 가지고 오셨는데 그때 감사드려야 되는데 좀 부끄러워했어요. 그치. 아니 근데 옛날에 우리 학교 때 그랬어. 친구 엄마인데 야, 저 할머니 그전에 엄마래. 뭐 우리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막내들은 엄마가 좀 나이가 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하나 둘 날 때는 다 젊은 엄마들이지 뭐. 근데 애들 때는 철없어서 그런 거 몰라요. 그래가지고 근데 부끄러워했어. 어릴 때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크면은 정서가 애들이. 좀 좋아지는 거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건 예. 그래요. 예. 저도 할머니한테서 어렸을 때 한 1, 2년 할머니가 데리고 예, 키우셨어요. 예. 우리 딸이 좋은 증표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커서 아주 아버지가 할아버지야? 아니 할머니 밑에서 주먹수는 깜짝 놀랐잖아요 아버님. 아니 근데 그게 엄마가 주는 사랑하고 할머니가 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는 사랑하고 형태가 좀 달라요. 보면 예. 1226 문자.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바쁘셔서 혼자 소풍 갔던 게 생각나네요. 저는 찰흙으로 똥 모양을 만들었어요. 반항이야 일종의 반항이야. 아니야, 이거 어렸을 때는 그거 이거 거의 그렇게 하죠. 그렇게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0610님 웃다가 사고 날 뻔했어요. 아유 문자 보내실 여유는 있으시네 그냥. 아유, 조심하셔야죠. 뱃살이 미워요. 저는 32살 노처녀의 반열에 한 발을 조심스럽게 내민 처자입니다. 제겐 3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가족의 성화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이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시집가야 하는데 아이고, 저 다크서클에 눈주름에 그 뱃살은 어쩌고요. 누가 보면 애라도 가진 줄 알겠네. 아휴, 그러면서 엄마는요 아주 코딱지만한 밥그릇에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양의 밥을 퍼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밥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또 옆에서 잔소리를 들어놓으시는 거예요. 작작 좀 먹어라. 요새 젊은 처녀들은 일부러 밥을 적게 먹는다는데 너는 그냥 거신이 들렸냐. 아이고 엄마, 나 일하고 와서 배고프단 말이야. 나 한 숟가락만 더 먹으면 안 돼? 안 돼. 더는 안 돼야. 난 너한테 줄 밥도 없어. 네가 서러우면 얼른 결혼을 하든가. 엄마! 저는 조금 더 솔로 생활을 즐기고 싶었는데요. 이런 가족들의 등쌀에 못 이겨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밥 좀 더 먹어보려고요. 그리고 남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가기 일주일 전 남자친구가 저한테 투피스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단아한 여자를 좋아하셔. 너네 이런 거 싫어, 진짜. 예전에 네가 사고 싶어 했던 투피스야. 이 옷 입고 인사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하나 샀어. 어, 너무 고마워. 근데 이거 좀 작아 보이는데 이거 사이즈 몇이야? 66 샀는데. 66이라고 그랬는데. 아, 66 샀는데 좀 작을까? 아, 그거 계속 뭐 이게 제일 큰 사이즈로 가던데. 아니야. 맞다, 맞아. 앉아가, 앉아가. 맞아. 그리고 집에 와서 그 투피스에 제 몸을 집어넣었는데요. 아니, 옷이 좀 작게 나왔는지 옷이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또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비웃대요. 야, 조심해. 치마 터지겠어. 아이고, 그렇게 살 좀 빼라니까 내가. 아이고, 저 똥배 좀. 엄마! 아이고. 남자친구한테 옷이 작아 입을 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전 자의반 타의반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녀시대 식단이라고 불리는, 아, 이게? 양상추, 방울토마토, 드레싱 없는 샐러드, 이런 걸 어떻게 먹어요? 샐러드에 어떻게 드레싱이 없이 먹어? 그걸 아침, 저녁으로 먹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한 일주일이 지났을까? 열량이 부족한지 다리도 풀리고 눈앞에 막 헛것까지 보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전 기운이 없어 실신 상태로 소파에 누워있었습니다. 그러다 잠이 들었죠. 누군가 제 머리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깼는데요. 언니가 제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얼음으로 문지르고 있더군요. 어, 언니 뭐해? 아우, 차가 죽겠네. 아, 뭐 하는 거야? 어, 그게 이를 어쩌지 수아가 뛰어다니다가 네 머리에 껌을 떨어뜨렸어. 근데 다행인 건 정수리 부분에 조금 붙어서 얼음으로 이렇게 하면 금방 제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아주 못 살아, 내가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자는 사이 잠깐 잤거든요. 조카가 제 앞머리에 껌을 뱉어놓은 겁니다. 저는 놀란 마음에 얼른 일어나 거울을 봤더니 아주 정수리 부분에 껌이 거미줄처럼 엉켜있더군요. 아, 나 내 남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가야 되는데 머리에 껌, 어, 껌을 이거 떼도 자국이 남았는데 너 어떻게 해? 야, 걱정 마. 내가 옆집 아줌마한테 앞머리 부분 가발 빌려올게. 식구가 안티야. 그거 붙이면 깜짝 같다더라. 그러면서 엄마가 억지로 제 머리에 부분 가발을 씌우셨죠. 그 모습을 보고 언니가 그러대요. 아이고, 앞머리가 있으니까 통화하도록 보인다, 야. 그렇게 보여? 나 수아 데리고 집에 간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전 구멍난 머리카락을 부분 가발로 메우고 뱃살을 가리기 위해 복대까지 하고 투피스를 입고는 남자친구 집으로 향했죠. 안 그래도 더운 날 머리엔 부분 가발 썼죠. 복부엔 애도 안 가졌는데 복대 메고 굵은 팔뚝 커버하기 위해 가디건까지 입으니 아주 찜질방이 따로 없더라고요. 여하튼 우여곡절 끝에 전 남자친구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인사를 간다고 했더니 남자친구의 누나에 뭐 조카들까지 아주 온 가족이 모여있더라고요. 어서와요. 아유, 더운데 오느라 수고했네. 아유, 밖이 더운가 보네. 무슨 땀을 그렇게 흘려? 빨리 들어와요.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반겨주셨고 어머니는 제 코끝을 자극할 만한 아주 기름진 고기에 잡채와 각종 반찬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잡채 너무 먹고 싶다. 어, 근데 하도 몸을 조여놔서 잡채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어, 답답해. 어, 나 숨차 죽을 것 같아. 그때였습니다. 남자친구 집에는 3살, 4살, 6살짜리 조카들이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세탁기에서 이불 하나를 꺼내오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막둥이가 이불에 오줌을 쌌지 뭐야. 아유, 손님 모셔놓고 이게 뭐지. 아유, 내가 금방 옥상에 올라가서 이불 좀 널고 올게. 순간 저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면 잠깐이라도 자유를 맛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기, 어머니 잠깐만요. 제가요, 옥상 가서 빨래 널고 올게요. 아니야, 내가 갔다 올게. 어우, 아니에요. 저요, 빨래 넣는 거 너무 좋아해요. 제가 갔다 올게요, 주세요. 어, 자기야, 나랑 같이 가자. 내가 좀 도와줄게. 어, 싫어, 싫어. 금방 오는데 뭐, 나 빨래 넣는 거 좋아해. 나 혼자 갔다 올게. 그러면서 저는 세탁물을 갖고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고 잠시나마 자유를 맛보기 위해 복대를 풀어 평상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불을 널고 있던 그때 갑자기 남자친구 조카 두 명이 옥상으로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내 칼 받아라. 야, 아, 야, 하지마. 아프단 말이야, 하지마.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저는 얼른 복대를 들어 배에 차려던 그때! 어? 그거 뭐예요, 누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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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냐면. 어, 그거 줘봐요. 얼른 나도 구경해봐요. 그거 뭐예요? 그러면서 큰 조카아이가 제 복대를 뺏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든지요. 예, 얼른 줘. 그거 위험한 거야. 얼른 줘. 와, 이거 구부진 있어. 야, 너 저쪽 잡아봐. 나 이쪽 잡을게. 자, 하나, 예. 둘, 셋. 줄다리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영차. 너 그걸 줄다리. 그러면서 꼬마들이 제 복대를 갖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참 기가 막혀서. 그때 계단 밑에서 구세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얘들아, 얼른 밥 먹어. 밥 먹으러 내려와. 아, 네. 네, 어머니. 얘들아, 할머니가 내려오라 하시잖아. 얼른 내려가 밥 먹어. 그거 주고 얼른. 그러자 꼬마들이 제 복대를 내팽개치고 집으로 내려가더군요. 그리고 저는 얼른 복대를 착용했죠. 그렇게 내려가 어머니께서 만드신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서 있을 땐 괜찮았는데 이게 자리에 앉으니까 이게 배가 더 쪼이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잠깐 손 씻는 척을 하며 화장실로 가서 복대를 풀어 가방에 넣고는 다시 상 앞에 앉았죠. 아이고, 차린 거 없지만 많이 먹어요. 아, 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전 본능적으로 갈비를 잡고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죠. 거실 구석에서요. 조카들이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가질 거, 내가 먼저 집었어. 싫어, 내꺼, 내가 가질 거야. 영민아, 얘야. 손님 앞에서 창피하고 왜 그래. 뭔데 형하고 그렇게 싸고 있는 거야? 이거요. 이거 줄다리기 하는 건데 이거 엄청 재밌어요. 제가 줄다리기라는 말에 깜짝 놀라서 아이들이 있는 것을 봤더니 어머어머어머 애들 손에 들려있는 건 바로 저의 복대였습니다. 순간 너무 놀란 저는 뜯던 갈비를 들고 아이들에게로 갔죠. 어머 얘들랑 구준할 거잖아. 얼른 넣어놔야지. 여기다 넣어서. 싫어요. 이거 우리 줄다리가 항상 넣을 거란 말이에요. 너 그거 못 내놔? 용쳐. 여기다 집어넣어. 하지만 제가 뭐라고 하건 꼬마 둘은 제 복대를 가지고 열심히 이 자식들이 줄다리기를 했고 저의 복대는 남자친구 가족들에게 공개되고 말았습니다. 어, 자기야, 저거 복대 아니야? 저게 왜 자기 가방 안에 있어? 아니야. 혹시 허리가 안 좋아요? 아니, 젊은 사람이 무슨 복대요? 순간 제 얼굴은 새빨개지고 말았고 평소 거짓말을 잘 못하는 저는 이실직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 이게 좋아. 아, 저 그게 오늘 인사드리러 온다고 뱃살을 좀 가려보겠다고 복대라고 왔는데 제가 너무 불편해서 풀어놓는다는 것이 그만. 에이, 복대한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져? 어머님은 참. 우리 집에서 배 나왔다고 결혼 반대하겠어? 아이고, 불편하게 왜 그래요? 그런 짓 할 짓 허락을 없는데 어쩐지 아까부터 불편해 보인다 싶었는데. 그러더니 어머니께서 방에 들어가시더니만 저에게 몸빼바지 하나를 내미시더군요. 몸빼 치마를. 하지만 처음 인사한 날, 아니 어떻게 몸빼 치마를 덥석 입습니까? 라고 할 줄 아셨죠? 저요? 그냥 몸빼 치마 덥석 갈아입었습니다. 일단 제가 살고 봐야 됐거든요. 그 남자친구 집에서는 노력이 가상하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아주 후한 점수를 주셨고 저요? 내년에 시집갑니다. 예비 어머니 아버지 더 날씬하고 더 예쁜 며느리 보고 싶으셨을 텐데 제가 그렇게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애교 많은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요 그냥 복대 말고 부복 가발도 있었는데 그거 모르셨죠? 그래도 제가 더 추한 거는 안 보여드려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할게요. 아이고. 부복 가발 모르셨죠? 아니 부분 가발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작은 껌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네, 금방 머리 날 거예요. 예. 아우. 아니, 3년 남편, 저, 남자친구가 3년 사귀었으면 됐지. 아니, 그리고, 그럼요. 그, 어느 장면이 좋았냐면, 그럼. 어머니, 제가 사실 뱃살을 좀 가려보려고요. 그럼. 솔직히 말한 거. 그럼. 그게 최고인 거예요. 아이, 그럼요. 솔직히 말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이뻐요. 사랑받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예. 아우, 진짜. 김병란 씨. 부분 가발, 복대, 어우, 듣기만 해도 더워요! 불타는 닭고기. 1년 전 일입니다. 저희 부부는요, 매운 음식을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집 근처 호프집에서 파는 불닭을 참 좋아하죠. 하루는 애들을 재워놓고 남편과 저 둘만 불닭집으로 갔습니다. 그날따라 가게 안이 붐빈다 생각했는데, 어머, 이게 웬일, 세상에 방송국에서요, 불닭집으로 맛집 촬영을 나온 거예요. 저희는 촬영하는 모습을 쳐다보며 자리에 앉아 불닭을 시켜먹고 있었는데요. 그때 사장님께서 막 인터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 가게 불닭은 한번 왔던 사람들은 절대 잊지 못하고 다시 찾아오는 중독성 있는 맛입니다. 그러니까는 저기 저 부부도요, 저희 집에 오신 지 10년 넘으신 단골분들이세요.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열심히 불닭을 뜯고 있는 저희 부부를 막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러자 리포터가 카메라와 함께 저희 테이블로 다가오더니 저한테 마음 마이크를 대며 이러는 거 있죠. 우와, 어머, 두 분이 정말 이 집 10년 단골이세요? 10년 동안 두 분의 입맛을 사로잡은 이 집만의 비결,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잠깐만요. 아유, 찍지 말고요. 카메라 치우겠어. 카메라 치워요. 10년 단골이시라면서요. 사장님과 의리 생각해서라도 인터뷰해 주셔야죠. 저 사장님, 저 이분 인터뷰하시면 오늘 불닭 공짜. 오케이? 오케이 해야지. 사장님이 뭐하고 있어. 오케이. 그러자 사장님께서 오케이를 외치셨고 저는 공짜라는 말에 얼떨결에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집의 단골 손님이라고 하시던데요. 대체 어떤 맛에 중독이 되셔서 10년 넘게 이 가게만 찾아오시는 거죠? 아, 저기 그러니까네. 매콤한 맛이요. 네, 매콤한 맛이요. 아, 그리고 또요? 아, 그러니까요. 그 매콤하고 아주 맛있는 맛이요. 예, 맛있어요. 그 매콤한 맛, 맛있는 맛 말고 또 다른 특별한 뭐 이유는 없나요? 그러면서 리포터가 자꾸 불닭이 어떠냐고, 예, 어떠냐고 자꾸 맛있냐고 묻길래 제 머릿속에 하얘지는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저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던 남편이 아주 답답하다는 듯이 가슴을 막 치면서 한숨을 내뱉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 리포터 아가씨. 네. 그 제가 그 역할 하면 안 될까요? 아, 그러실래요? 예, 좋습니다. 아이고, 답답아. 그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나고. 내가 할 테니까 잘 봐라. 잘 되는 줄 알아요, 그게. 네, 자, 들어갑니다, 그럼. 자, 남편분이 말씀해 주세요. 자, 이 집의 오랜 단골 손님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맛에 중독이 돼서 10년 넘게 이 가게만 찾아오시는 건가요? 그러자 우리 남편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라는 거예요. 이 맛은, 맛은 말입니다. 안 먹어본 사람 모를 낀데 찾아와서 한번 드셔보이소. 혀가 마비되는 듯이 매운맛에 그 짜릿한 그 맛, 하루 종일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풀릴 깁니다. 한번 드셔보시면 무조건 100% 중독됩니다.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서비스도 죽이고 아무튼 한마디로 최고입니다, 최고. 어머, 그렇게 청산뉴스로 대답을 하는 남편을 보는데 입이 똑 벌어지는 거예요. 컷!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말씀 정말 잘하시네요. 누가 보면은요, 저희가 데려온 연기자인 줄 알겠어요. 웬일이야, 너무 잘하세요. 남편분 그냥 전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을 뿐인데. 저 소질 있지? 완전 멋있어요. 그렇게 남편의 인터뷰 덕분에 그날 저희는 불닭을 공짜로 먹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날부터 우리 남편 저한테 어찌나 큰 소리를 쳐대는지 아세요? 니는 그 간단한 거 그것도 못해가지고 어리버버버버 하던 꼴 가관이더라, 가관이야. 내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카메라 마이 앞에 막 이틀이 되는데 당황스러운 그런 거 아이가. 아이고 참, 뭐 방송하면 뭐 억시로 거 잘난 척하네, 엄마 꼴락에. 지금처럼 얘기하지 그랬어. 그게 돼요? 다른 사람 몰라도 니한테만큼 잘난 척할 수 있는 거 아이가. 어? 야, 어버버. 네, 언제 어버버 그랬어?
우리 남편 진짜 얄밉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남편이 인터뷰를 한 지 한 2주일쯤 됐나? 그날 바로 남편이 인터뷰한 그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날이었는데요. 우리 남편 방송할 시간 8시간이나 남았는데도 그냥 가게 문까지 일찍 잡고 집으로 왔더라고요. 당신 와 이리 빨리 왔노? 길어봐야 당신 나오는 시간 꼴랑만 1분도 안 될 텐데 뭐 그 벌써부터 와가지고 기다리고 그랬어 안 나가. 이런 기회가 이거 뭐 흔치 않다. 뭐가 흔치 않아. 친구 친척들한테 전부 전화해가 내 TV에 나온다 그 말해줘야지. 그러면서 전화번호부를 꺼내 아주 순서대로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다. 오늘 저녁 시간 되나? 오늘 내 TV에 나온다 이거. 그러면 진짜지. 내가 거짓말하겠나. 사실은 우리 마누라가 나갈 뻔했는데 마누라가 말도 못하고 버벅대길래 내가 대신 한마디 딱 해줬더니 그 리파토가 날대로 잘한다고 연예인 같다고 난리치대. 그래 그렇다니까. 우리 마누라는 한마디 못하는데 내가 기똥차게 말했다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어찌나 얄면지요. 아이고 나 더럽고 치사해서 참말로. 지 자랑만 하면 돼. 내 욕은 그 뭐한다고 하는 기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됐고 드디어 맛집 방송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남편 저희 아들을 보면서 아주 호들갑을 떨어대는 거예요. 저거다 저거. 좀 있으면 단골 손님이라면서 너가 아버지 나온대. 봐라. 아버지 진짜 대단하대. 근데 얼마나 오래 나오는데요? 글쎄 1분 정도. 저기 엄마랑 아버지랑 보이지? 저기 보이지? 저기. 남편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불닭집에 꽉 찬 손님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부부가 이야기를 하면서 막 불닭을 먹고 있는 게 아주 조그맣게 찍혔더라고요. 저거 엄마랑 아빠네. 근데 아버지는 얼굴이 안 보이는데 뒤통수 안 보이고. 아버지는 조금 있어 크게 나올 기다. 저래 좀 이렇게 나오는 거랑은 차원이 틀려.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 억지로 기대되네. 그리고 모두들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의 인터뷰 장면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막 저희 집에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예, 고모님. 예.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오. 조금만 있으면 나올 겁니다. 참, 아직 방송도 안 끝났는데 전화 와 하노. 기다려봐라, 금방 나올 기다. 야, 니는 인내심이 그리 없나? 한 시간이 지났나? 두 시간이 지났나? 이러고 전화 통화하다가 지나면 웃자려고 그러나? 눈 단디 뜨고 한눈 팔지 말고 보고 있으라. 친구며 친척들이며 하나둘씩 전화를 해야 돼서는 언제 나오냐고 닥달을 하는데 남편도 좀 짜증이 났나 봐요. 그때였습니다. TV를 뚫어져라 보고 있던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내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갔다 오면 안 되나? 안 된다. 금방 나올 텐데 네 화장실 갔다 오니 나오면 어쩌려고. 지나가면 다시 못 보는 기다. 바지 쌀 것 같은데 금방 갔다 올게. 내가니까 좀만 참아봐라. 금방 나올 기다. 남편은 화장실이 급하다는 아들까지 붙잡아 앉혀놓고는 TV를 보게 했는데 그때였습니다. 사장님의 인터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나온다. 좀만 더 기다려봐라. 3분 있다가 나온다 가이. 그리고 저희 가족 모두는 숨죽여서 TV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게 불닭은 한번 왔던 사람들은 절대 잊지 못하고 다시 찾아오는 중독성 있는 맛입니다. 아버지 언제 나오는데? 좀만 기다려라. 이 말 다음에 사장님이 아버지 소개해준다 가해. 단골 손님이라고 하면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장님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화면이 싹 바뀌더니요. 불닭집 직원들이 막 우르르 몰려나오는 거예요. 우리 불닭 먹으러 많이 오셔. 어머, 그러더니 그날 맛집 소개는 그냥 거기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남편의 인터뷰는 거기서 편집이 된 것이었죠. 그리고 방송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저희 집 전화를 막 울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분명히 인터뷰한 장면이 있었다니까. 내가 내 뒤통수 그거 보라고 전화했겠나. 고모님, 분명히 제가 최고라면서 엄지손가락 들고 그러는 게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거짓말 아니라니까 그러네. 잘했다고 사장님이 불닭도 공짜로 줬다니까. 진짜로 카이. 그렇게 한참 전화를 받던 우리 남편 화가 났는지 휴대폰을 집에 두고는 집을 나가더니 소주 몇 병을 사들고 집으로 들어왔고 소주를 한 두 병쯤 비우던 그때였습니다. 남편 휴대폰으로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아, 그래, 방송 잘 봤다. 잘 봤다고? 그래, 니 말 잘하던데. 이게 리포터 진짜 하나만 해야 돼. 청소 뉴스던데 막 줄줄줄 나오는 게 그게. 에휴, 거짓말 하고 있네. 니 방송 안 봤지? 아니다, 봤는데 내가. 야, 웃지 마라. 내 편집돼서 내 뒤통수만 손톱만하게 나와 안 나왔거든. 끊어놔, 이 자식아. 그 전화를 끊고 남편은 그날 쓰러질 때까지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습니다. 참 방송이라는 게 뭔지요. 그날의 인터뷰는 우리 가족에겐 기억에 남을 추억거리로 남아있는데요. 아마 지금 이 사연이 방송될 거라고 남편에게 말을 하면 아주 우리 남편 또 온 친척들한테 자기 사연 나온다면서 연락을 돌릴 게 뻔합니다. 지금은 라디오 시대 청취율 대박 기대하십시오. 대박 났어요. 대박 났어. 오, 끊어라, 이 자식아. 아, 좋은 친구야. 너 봤어. 너 잘 나오던데. 막 이러면서. 나 끊어. 어. 아닌데, 뭐, 그게 이렇게 안 나왔다고, 뭐, 소주를 세 병씩 사들고 와서 드실, 뭐, 뭐, 그런 것 아니에요. 방송이라는 게 참. 그게 참 저희도 그렇습니다. 일반 예? 서민들 마음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